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 황병춘입니다. 오늘 영상은 핸드폰 거치대 그 아이링을 자전거에 거치하는 거치대에 핸드폰을 장착을 하고 그런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안정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행을 산악해서 다운힐을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다소 많이 흔들리는 영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욕심이 여기에 손떨방이 되는 아이폰 11로 찍는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만약에 아이폰 11로 찍었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핸드폰은 아이폰 8 플러스인데 8 플러스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게 나오지만 이제 보기에는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견고하게 아이링을 장착을 하고 다운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짱짱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링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전거 거치대만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이링 때 뭐 이 정도의 짱짱함을 원하신다면 간단하게 아이링 자전거 거치대 세트를 구매 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소 흔들리는 영상이라는 점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핸드폰 자체가 자전거 핸들바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흔들림 속에서 멀쩡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도, 고강도 테스트이기 때문에 고강도 테스트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계속 지켜봐주세요. 대략 영상을 찍은 게 한 7, 8분 정도 되는데 7, 8분 정도에서 편집을 해서 4분 정도 됐습니다. 뭐 잘라내고 하는데 이때까지 계속 하는데도 떨리지 않고 계속 촬영을 할 수 있는 짱짱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